전 연인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위조, 갑질 등 각종 논란에도 명쾌한 해명 없이 모습을 감춘 서예지가 백상예술대상의 이프보대 논총을 받고 있다. 이프보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고사해도 온라인으로 집계되는 인기 투표에서 굳건한 1위를 달리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서예지는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서예지가 노미네이트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에는 서예지를 비롯해 SBS, 펜트하우스, 김소연, KBS2, 달이 뜨는 강, 김소연, TVN, 철인왕후, 신혜선, TVN, 산후조리원, 엄지원 등 5명이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인다.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자는 30%대 시청률에 육박했던 펜트하우스의 히로인 김소연의 수상이 유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최우수 연기상 남녀 부문에 각각 김수연과 서예지를 비롯해 조연상 남녀 부문에 오정세와 장영남, 작품상과 연출상 박신우 감독, 극본상 조용 작가, 예술상 조성경 의상 감독 등 총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예지의 최우수 연기상 수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런가 하면 서예지가 수상이 확실시되는 시상도 있어 눈길을 끈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과 영화 부문에 입후보된 여자 연예인 34명 중 최고 인기 스타에게 주어지는 틱톡 인기상 여자 부문이다. 틱톡 인기상 여자 부문은 온라인 투표로 실시간 집계되며 1인 1일 최대 3투표 투표 페이지를 공유했을 때 각 투표가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게 방식에 따라 사실상 팬덤 규모와 대중의 관심도에 따른 대결로 귀결된다. 해당 투표에서 서예지의 인기는 굳건하다. 서예지는 4일 오후 3시 기준 10만 8천 표 이상을 득표해 2위 신혜선 8만 2,540표, 3위 김소현 5만 2,600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외에는 1,000표도 받지 못하는 후보가 수두룩한 상황으로 사실상 서예지, 신혜선, 김소현 등 3파전으로 좁혀진다. 다만 4일 투표 집계를 보면 투표 개시 첫날인 3일보다 1, 2위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서예지의 수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투표 마감은 10일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백상예술대상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예지의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 8개 부문이 후보되는 등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57년 역사를 가진 시상식이 배우 한 명의 사생활에 따라 객관성이 침해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논란이 끊이지 않은 연예인을 후보해 대중의 시선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에도 대중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서예지가 수상을 한다면 해당 시상식의 권위가 떨어져 오히려 대중을 외면한 행사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서예지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참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서예지는 지난달 자신에게 놀란 여왕, 파파괴, 파도파도 괴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여러 논란이 제기된 이후 주연을 맡은 극장 개봉작 내일의 기업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소속사의 입을 빌려 밝힌 가스라이팅 등에 대한 해명도 명쾌한 답변이 아니다는 평가는 물론 정작 본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상예술대상은 중앙일보 계열 일간 스포츠에서 주최하는 종합예술상 시상식으로 1965년부터 57년째 매년 봄 대중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밤 9시부터 JTBC, JTBC2, JTBC4와 인기상을 주관하는 틱톡에서도 글로벌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백상예술대상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지상파, 종편, 케이블 OTT, 웹에서 제공된 콘텐츠나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 영화 및 공연한 연극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단 지난해 후보 심사 기간에 맞물려 배제된 작품은 올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참고하기 위해 최종 후보 선정에 앞서 업계 전문 평가위원 40명의 사전 설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CJENM 측은 지난 4일 서예지가 아일랜드에 출연하지 않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전했다. 여주인공 캐스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남해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판타지 드라마다.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팬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윤희만, 양경일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현재 배우 김남길, 차은우가 출연을 확정했다. 서예지 하차로 인해 아일랜드의 캐스팅 작업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예지는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김정현은 여자 주인공이었던 서연과의 스킨십을 일절 거부하고 대본을 수정하는 등 배우라는 본연의 업무를 피하고 연애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폭력, 학력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김정현도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서예지에게 키스신을 촬영하지 말라는 등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었다. 이에 서예지도 타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연인 간의 질투 섞인 대화들이 오갔다. 이는 업계에서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서예지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컴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알렸다. 이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 서예지를 향한 논란은 계속됐다. 스태프 갑질부터 비행기 목티, 거짓 인터뷰까지 쏟아지는 의혹으로 데뷔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결국 서예지는 내일의 기업 제작 발표에 불참했으며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기업에 손절됐다. 그런데도 서예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예지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현재 서예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과연 그가 시상식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